지금부터 뉴스 출발 4부를 YTN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막바지 밤샘 협상이 이어졌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회 반발에 퇴장하면서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오는 12일 다시 회의를 열어 그리스가 내놓을 새로운 협상안을 토대로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을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이란 핵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협상 타결 시한이 오는 10일로 다시 연장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출발 다시 문을 엽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9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엽니다. 새누리당에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의총 결과와 함께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총에 대비한 계파별 회동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만이 해결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당내 전체 분위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유승민 원내대표도 자신과 가까운 원내 부대표단과 오찬 회동을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결과에는 따르겠다며 최종 결정을 의원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의총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입니다. 참석을 하게 되어주신가요? 아니요, 참석 안 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계파 간 표싸움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심 이른바 사퇴 권고 결의안을 다수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자연스럽게 유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개인에 대한 김무성 대표입니다. 신임, 불신임 투표 행위는 가능한 피해야 되겠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이른바 비박계로 꼽히는 재선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열고 최고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부분 유승민 원내대표와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회동 소식에 김무성 대표까지 나서서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뜻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사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입니다.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미리 예정된 수순을 가지고 의총을 개최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해법 찾기에 고심하던 김무성 대표가 의원총회 소집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김 대표의 의중대로 사태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결과에 따라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도 큰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최고위원회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물러나야 할 사람은 최고위원들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입당한 지난 1996년 이래 이토록 참담한 때가 없었다면서 모든 결정은 최고위가 사실상 해놓고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희생양을 원내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파렴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총에서의 재신임까지 뒤엎고 청와대 지시에 충실하다면 더 이상 최고위는 존재 이유도 존재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여당 원내 지도부의 거취를 확인한 뒤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당 원내 지도부의 거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7월 국회 의사 일정을 협의하기 어려운 만큼 오늘 여당 의총 결과를 보고 의사 일정 협의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자리를 지키면 여야의 7월 의사 일정 협의도 곧바로 이뤄질 수 있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 지도부 퇴진 결정이 내려지면 여당 원내 사령탑 부재로 당분간 국회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밤샘 협상에 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서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결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김승환입니다. 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이 중단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열린 회의는 14시간 동안 정회와 속계를 반복하며 진행됐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협상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정안을 냈지만 격차를 줄이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새벽 3시쯤 근로자위원 측이 3차 수정안으로 8,100원을, 사용자 측이 5,715원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오후 나왔던 2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100원을 더 낮췄고 재계는 70원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자 공익위원들이 논의 범위를 5,940원에서 6,120원 사이로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위원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며 회의 불참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반 12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근로자위원들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회의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안을 투표에 붙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사회정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어제 다시 장마권에 들어간 남부지방은 밤사이 계속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도 많게는 100mm 이상 더 내리는 곳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부산 시민공원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부산 지역에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나요? 네, 부산 지역에는 어제부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전쯤에는 빗줄기가 제법 굵었는데 지금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직 걱정했던 것만큼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가 56mm입니다. 어제 오전 비가 시작됐는데 시간당 강우량이 10mm를 넘은 때는 없지만 장맛비는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남해 109, 거제 88.5, 통영 66.2mm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이후로도 이 지역에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오전에 울산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고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큽니다. 9호와 10호 태풍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비가 내리는 곳과 양도 예측과 다를 수 있어 몇 시간 전 예보를 들으셨다면 지금 나오는 예보와는 다를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바다에는 어제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시민공원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네,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수도권에도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캐스터. 네, YTN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장마권에 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마전선의 중심축이 서서히 북상을 하면서 이 밤사이에는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도 한 차례 비가 지나갔는데요. 전 시간대만 해도 비가 살짝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지방에서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거나 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 6시쯤, 그러니까 퇴근길 무렵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수도권 지방 대체로 덥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28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비줄기가 굵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제주도와 부산, 경남 거제와 통영, 전남 완도와 여수에는 호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와 경남 해안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도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겠는데
있는데요. 내일까지 많은 곳 경남 해안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영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3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으로 올라올수록 비가 적어지는데요. 강원 영동에는 5에서 20mm, 서울 등 그 밖에 중부에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로 수도권은 다소 덥지만 대전과 광주 25도, 대구 23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앞으로 가장 큰 변수는 동시에 발생한 세 개의 태풍입니다. 이 중 9호 태풍 찬홍과 10호 태풍 림파는 각각 중국과 타이베이를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태풍 진로와 장마 상황이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만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주말에는 잠시 갰다가 이후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뉴스케어에서 박의실입니다. 네, 오늘 유로존 정상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던 그리스의 새로운 제안은 또다시 하루 뒤로 연기됐습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혀 이번 주가 그리스 금융위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건 유럽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뒤 이틀 만에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 지원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서 형태의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습니다. 내일 오전 그리스의 제안이 오면 추가 회의를 열어 이 제안을 다루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유로그룹 의장입니다. 새로 참석한 그리스 재무장관이 협상안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에서도 그리스의 갑작스러운 국민투표 시행으로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회원국 간의 연대와 그리스의 개혁이 없으면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이어 이번 주말까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매듭짓기로 하고 오는 12일 EU 전체 회원국 정상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가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오늘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 구제금융 협상과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스와 채권단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잇단 대화가 벼랑 끝에 이른 그리스 금융 위기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빠다. 오빠다. 오빠. 다 슈칸 오빠의 치킨 오븐으로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크 치킨 오빠한테 빠져볼래? 오빠다 핫한 여름 시켜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클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지금까지 뉴스 출발 4부를 YTN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뉴스는 뉴트리라이트 5분에 빠진다 쉐보레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교통안전 1분 터. 마음을 쪽한 날엔 드라이브지. 햇볕도 뜨거운데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자고. 여보, 이렇게 뜨거운 여름엔 타이어가 너무 빵빵해지는 거 아니야? 바람이라도 좀 빼야 되나? 어허, 큰일 날 소리. 오히려 여름이라고 바람을 빼면 비 올 때 수막 현상이 생겨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타이어 수명도 단축시킨다고. 여름철엔 오히려 타이어에 10% 정도 공기를 더 주입하는 게 안전해. 우와, 자기 음악만큼 교통안전도 최고인데? 국민 여러분, 자동차 안전
타이어 공기압 체크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름철 안전운전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쩍 한 날은 안전한 드라이브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마로니였습니다. 교통안전 1분 터.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오전 9시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결정이 됩니다. 대략 2주 정도 끌어오니 문제 해결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9시 의총에서는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이재호 의원하고 정두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했죠. 어쨌든 이 문제 이제 지도부 전체 책임론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지도부 전체 책임론으로 비화될 경우에 새누리당은 또 다른 소용돌이에 빠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은 아닙니다. 일종의 파워게임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인데요. 여당은 흔들리고 야당은 지지부진한 지금의 정치권. 이들에게 과연 갈등 축소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 그러니까 유권자의 책임도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보죠. 찍어내기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에 의총을 열고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죠. 김무성 대표는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에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개최하겠다라고 근데, 밝히면서. 근데 이 제목이 바뀌었죠. 바뀌었죠, 나중에. 예. 가능하면 표결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여기 반발이 일자 나중에 오후에 기자들에게 의총 안건명이 변경됐다 이렇게 보냈는데요. 예.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관한 논의의 건으로 변경됐다라고 밝혔는데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아니 그게 그건데 네. 이 처음에 네. 이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 이건 결론을 미리 내린 거라는 주장은 맞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의원들이 직접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의총을 열고 결의안 채택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박계를 중심으로 상당히 그 비난이 일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파워 게임이라 그러는 건데 네. 이게 뭐 이 찍어내기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제가 볼 때에는 결국은 양측 모두가 올해 말 한 10월 정도부터 본격화될 공천 문제. 그렇죠. 여기에서 밀리면 거기에서 밀린다라는 절박함 때문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어떻게 오늘 그만두는 거예요? 이거 두 주 동안 이 얘기를 하니까 있잖아요. 솔직한 네. 얘기를 할 얘기도 별로 없어 이제는. 예? 그 거의 뭐 그 생중계 방송하듯이 매일마다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언론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신을 직접 선출해준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예. 밝혀왔고요. 어제 김무성 대표가 의총을 열겠다고 발표를 하니 어떤 결정이든 의총의 결정에 따를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비박이 됐든 친박이 됐든 표대결까지 가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엄청난 내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사퇴 권고안을 통해서 이 문제를 봉합하려고 했던 지도부의 의도와는 달리 의총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금 사실 좀 예측 불허입니다. 예, 당장 뭐 아시겠지만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죠. 이 모든 결정은 최고위가 사실상 해놓고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그 희생양을 원내대표에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파렴치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서요. 예,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친박은 어떻게든 투표를
이 투표로 이 문제가 네. 결론하는 걸 피하려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 전 반대로 생각해요. 오히려 친박이 아예 투표를 해서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네. 이게요. 친박 비박 뭐 신문에 보니까 뭐 친박은 60몇 명 비박은 90몇 명 이러는데 그 숫자 비교 무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1년 전에 당대표 경선 끝났을 때 있죠. 그때 뭐라고 전부 언론에서 얘기를 했냐면 서청원 전 대표 말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전부 비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거의 친박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 빼놓고는. 뭐 친박 비박 그 지금 의미 자체보다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를 엄호했던 일부 사람들도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당청관계를 생각해서는 불가피하게 거치 문제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친박 비박을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개파라는 것을 통해서 공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천 시즌이 다가올수록 개파의 성격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개파 싸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한번 제가 볼 때는 오늘 9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네. 제발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네, 오늘 오전에 어쨌든 비박 소위 말하는 비박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 8시쯤인가요? 그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결론이 날지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만 이제 분명한 건 더 끌면 국민도 피곤하고 보는 사람도 피곤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예.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겁니까? 이상한 청문회입니다. 어제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예. 청문회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유승민 문제 때문에 이게 다 가려져서 그랬었죠. 예. 그리고 또 야당에서도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예. 문제 제기를 안 한 것 뿐만 아니라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뭐 칭찬하려면 아니 칭찬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칭찬해야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그 청문회 뭐 문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상한 청문회라고 예, 제목을 뽑았는데 어쨌든 예, 도덕성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덕담이 이어졌습니다. 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3년 4월이었죠. 당시에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칭찬 릴레이가 이어졌는데 파도 미담밖에 예, 예. 예. 캐도 파도. 네. 그래서 약 2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최근 용두 3위로 끝난 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요. 여야 간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김현웅 후보자는요. 이 특검 도입 여부나 별개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예. 또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 보고를 받아보고 수사가 적정한지 충분한지 판단해 보겠다면서 일단 즉답은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 모양이네요. 전 잘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네. 근데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덕담을 했다. 아마 새정치민주연합도 내부적으로 지금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 혁신위에서 뭐 그렇죠. 어제 그거 보셨죠? 최고위 없애고 사무총장 없애겠다. 제가 그걸 보면서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게 네. 아니 뭐 없애는 거 뭐 취지는 아니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구가 없어지거나 자리가 없어진다고 역할이 없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역할은 그대로 있었고 기구만 없앨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정말 그 당대표가 제왕적 총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일단 어저께 그 요즘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기사가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랑 이종걸 원내대표 간에 또다시 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그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신경전이 네. 말이에요. 네. 혁신이가 진짜 혁신다운 혁신안을 좀 계속 내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신경전이 안 일어나요. 한쪽이 밀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겠죠. 근데 제가 어제 그걸 보고서 아, 좀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네? 그 청문회로 약간 그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어쨌든 네. 그 전관위의 문제는 당연히 없고요. 현직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도덕성에서도 문제가 없는데다가 또 호남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특별히 뭔가 그 트집 잡을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영남 출신이라도 훌륭한 분이면 트집 잡으면 안 되죠. 네. 어떤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또 이렇게
좋은 후보자가 있는데 그동안 왜 엉뚱한 후보자만 내놨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야, 예, 아주 그냥 예, 무사히. 예. 근데 있잖아요. 청문회. 내가 우리나라 청문회 내 언제 한번 칼럼을 썼는데 이 상대적 청문회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네.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상대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주위가 복잡하면 상대평가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물론 이분은 절대평가를 해도 아주 훌륭한 분인 모양인데 아, 잘 됐습니다. 네. 어쨌든. 네. 예,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나는 억울하다. 예, 누가 그, 억울하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이죠. 노건평 씨 얘기입니다. 아, 노건평 씨가요.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자신은 무관한데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아,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어제 제기했습니다. 아, 소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성완종 전 회장이 2005년에 1차 특별 사면을 받을 당시에 청탁을 받았거나 3천만 원을 대가로 수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2007년 2차 특별 사면 때에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청탁과 함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서 5억 원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상대가 검찰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불법을 밝히는 수단 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죠 이분도. 근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이건 틀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신은 무관하다고 네. 하는 거니까요. 지금 뭐 사실상 알 수 없는 거죠. 네, 서로의 의견은 워낙 팽팽하니까. 아니 네. 검찰 수사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는 하지만 네. 검찰 수사 결과의 발표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것도 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사 결과에 있어서 네. 국민들은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양측의 주장은 아니죠. 아, 왜냐하면. 어쨌든 노건평 씨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네. 양측의 주장을 같은 기준에서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쪽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고 한쪽은 자기는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양쪽 주장을 같은 맥락에서 한다면 지금 예를 들면은 교도소에 갇힌 분들도 상당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일종의 글쎄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이번에 뭐 공소시효 문제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맞물려가지고 어쨌든 노건평 씨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겁니까? 6천 원입니다. 예.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지금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예. 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전히 입장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6천 원 정도 간신히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오늘 새벽 5시 반까지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기 시간당 6천 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시급. 예. 예. 근로자 측은 어저께 3차 수정안에서 8,100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사용자 측 최근 어제 3차 제안에서 5,715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양극의 간격이 너무 큰데 네. 어쨌든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거든요. 중재를 맡은 공의위원 측은 최고 6,1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상당히 네. 그 결론을 내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이거... 근데 이게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을수록 네. 이런 시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젊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고요. 자, 7시 28분 09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세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원효대교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후로는 서강대교 진안 지점 하위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영동대교, 다시 반포대교 부근, 또 한강대교 부근에서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편 강동 쪽으로 가는데 강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북부간선도로 양방향 교통량이 늘어났는데요. 외곽 구리 쪽으로는 묵동에서 신내까지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묵동에서 월릉 지나는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천호대로에는 이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는데 상일나들목에서 천호 지하차도 쪽으로 가는 길, 생태공원 앞 사거리를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 막고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이 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광고가 있는 줄 알았는데 광고가 없네요. 자, 첫 번째 작심 인터뷰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 9시부터 새누리당이 의총을 엽니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을 하는데요. 의총 안건이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 이거죠. 어쨌든 뭐 제목은 거취 논의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자신은 의총에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사실 유례가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치 상황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저기 거의 선거는 잘 되고 계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 언제죠? 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아마 결과가 나올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요. 네. 아유, 뭐 두 분이 또 워낙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 사실은 심상정 의원하고 이제 같이 붙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예, 예. 두 분 다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정의당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뭐 별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우리 노회찬 전 대표 어머님께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의당에 드릴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진짜입니까? 예? 예, 사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제가 뭐 말을 아무리 어머님이지만 말을 이렇게 바로 못하고 이전에 제가 함께 했던 그 TV 토론이 상당히 뭐 좋았다는 평가도 있고 해서 예. 좋으신 분이다 뭐 그렇게만 말씀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좋으신 분이다. 예. 근데 오늘 의총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이게 지금 자진 사퇴를 표결 없이 강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냥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자진 사퇴를 또 이제 강제시키겠다. 근데 또 표결 없이 하겠다는 게 현재로서는 그 주최 측의 어떤 목표니까 좀 시끄러울 것 같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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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없이 마무리되면 모르겠는데 표결까지 갈 경우에는 상당히 파문이 예상이 됩니다. 표결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아니요, 표결까지 갈 경우는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예. 예, 또 이제 일각에서는 또 뭐 표결을 또 주장할 것 같으니까. 아. 예, 그래서 좀 조용히 그냥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결의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예, 뭐, 높지만은 이제 그 과정이 좀 험난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1996년 입당 이래 이토록 참담한 때가 없었다. 이런 심정을 SNS에 남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이 바로 물러날 사람이다. 이재호 의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정두현 의원도 공동책임론, 지도부 공동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사실 그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지금 뽑게 돼 있는데 예.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꼴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학생이 뽑은 학생회장을 그냥 교장이 그만두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교장과 학생회장 사이에 대통령과 원내대표 사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부 전체의 문제가 사실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도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도부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김무성 대표도 여기에 책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물러나야 된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면 뭐 제가 그 물러나라고 말씀드린 건 물론 아니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과 개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 문제가 당연히 본질적으로 큰 문제인 거죠, 이게.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이런 계파가 봉합이 될까요? 당청 관계가 복원이 될까요?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힘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죠, 사실은. 힘에 의해서 밀려난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 요번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 여러 가지 갈등, 유승민 원내대표를 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종의 파워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 지금 보면은 여러 차례 그 그냥 그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그 자신을 뽑은 데서 물러나라고 한번 물러나겠다. 예. 스스로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마지막까지 입장을 밝혔고. 예. 그다음에 그 물러날 이유도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물러나는 것은 힘에 의해서 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권고사직이지만 내용은 파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서로의 어떤 그 합의와 수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힘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긴장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물러나도 유승민 사태는 다른 방식으로 지속될 수 있는 예,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어쨌든 이제 잠시 후, 한 시간 반 후쯤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많은데, 자,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세 명을 놓고 봤을 때 각자의 득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최고, 그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은 대통령 스스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요? 지난 6월 25일 날 이제 그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 이 사태가 시작됐는데 예. 사실은 최근까지 보면은 국민 다수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심판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의 심판에 따르면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그 제기했던 대통령이 사실은 겉으로는 승리했지만 내용으로는 패배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김무성 대표는 또 역시 그에 못지않게 상처를 받은 게 아닌가. 사실은 김무성 대표는 그 마음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예. 그 결국에는 유승민 대표 물러나라는 쪽에 지금 그 일을 거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동이 지금 서로 다른 상태가 돼버린 거죠.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다기보다는 이제 명분과 예. 이제 실질이 다른 어떤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예. 번혹스러운 지금 상태가 아닌가 를 보이고 오히려 유승민 대표는 물러나게 되었지만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명예를 끝까지 지켰다라고 보여집니다. 명예를 끝까지 지켰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노회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야당이신데 이게 네. 여당에서 이렇게 시끄러우면 사실은 야당이 반사 이익을 봐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지도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야당은 어떤 약도 효력이 없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처럼 사실 보여지고요. 네. 아마 내부 혁신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전열이 정비되면 좀 나아지길 저도 기대합니다.
전열이 정비된다. 근데 지금 뭐 신당론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예. 전열이 정비가 된다라는 거가 가능할까요? 예, 제 바람입니다. 아, 바람. 한마디로 그냥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이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략과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 특히 제1야당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개혁 아니 뭐죠? 혁신, 혁신위원회 뭐 만들고 최고위도 없애고 사무총장도 없애고 지금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드문데 말이에요. 예, 이건 결국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노력 역시도 개파 간의 어떤 이익 다툼으로 그걸 넘어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어떤 당내의 어떤 분란이라거나 경쟁이라거나 갈등이 또 국민을 위한 어떤 길을 찾는 과정에서의 어떤 모습 그 갈등으로 비춰지기보다는 그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밖을 위해서 싸우라고 여전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관심이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은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는 박근혜 당시 그 대표가 예, 그렇죠. 야당처럼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도 보면은 새누리당 내의 분쟁이 여야가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예. 그게 그래서 그게 야당이 어찌 보면 설 자리 야당은 분명히 이제 야당의 위치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불이 비춰지죠. 조명이 꺼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아, 조명을 켜든지 조명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것도 그게 또 정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게 좀 답답한데. 아, 저기 노 전 대표께서는 신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신당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지금 야권발 신당론이요. 근데 그 신당이 결국에는 결국 나중에 다시 이제까지 야권의 신당은 보면 거의 다 원래의 당으로 이렇게 합해가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 이상을 해오지 못한 게 아닌가. 신당으로 가출했는데 결국에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본가로 다시 들어가는. 예. 예. 그래서 아마 신당도 예. 진정 새로운 당으로 국민의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신당 추진 세력들은 자신들이 나오면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꼬마 열린 우리당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건 하는 것 같고요, 분명히. 예.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다수가 되면은 나머지를 먹어서 다시 합하겠다. 결국에는 헤게모니를 갖다 장악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신당도 진짜 신당이라기보다는 집주인이 되기 위한 일종의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마당에 텐트 쳐놓는 예. 뭐 그런 걸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희망으로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아하.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그 대표 경선에서 우리 노회찬 전 대표께서 이제 당선이 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 야권 재편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실 거예요? 예, 저는 뭐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그 바람들이 참 많은데. 예. 그 정치의 혁신이 새누리당 내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그 과연 혁신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예. 오히려 한국 정치 전반이 이렇게 나아지는 혁신은 좀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제3당으로서 이룰 때 정치 전반의 어떤 긴장과 또는 합리적인 경쟁이 촉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예. 뭐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 야권 재편의 지금 뭐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이 제3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세움으로써 그간의 기득권에 안주했던 당들을 좀 생산적인 경쟁의 장으로 끌어내는 그 역할이 어떠한 물리적 재편보다도 더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나고 나서 만일 새 대표로 또 선출이 되시면 저희가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그때 또 네. 대표 되셨다고 거절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아유. 네. 불러주시면 고맙게 나오겠습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였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정부가 공기업 용역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예. 일부에서는 오히려 기존 근무자들의 해고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부처 간의 그 지침이 엇갈려서 그런데요. 예. 예를 들어 시사나 공기업 용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뒤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발표가 있은 후에 예. 행정자치부가 아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일종의 신규 채용에 해당되니까 예. 고용을 승계하지 말고 음흠. 공개 경쟁 절차를 밟아라 이런 예. 지침을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 용역직 모두 해고한 뒤 다시 뽑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닌데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합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와 행정자치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행자부 지침이 있기 전에 실제로 서울과 인천에서는 용역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에 직접 고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 간 서로 이렇게 말이 엇갈리니까 손해는 결국 뭐 용역 근로자만 보게 되는 셈이죠. 당연하죠. 이 무기 계약직 요새 많이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 이 정부 부처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면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예. 또 2016년 최저임금을 협상 중이라 그러죠. 지금 경영계하고 노동계가요. 예, 예. 근데 최저임금 2차 수정안 5,645원하고 8,200원에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예. 근데 이게 제가 어제 밤 12시 넘어서 확인하고 이제 원고를 보내드린 건데요. 예, 예. 새벽 5시 반까지 협상을 하다가 음흠. 근로자 쪽 그 위원들이 다 퇴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연장되게 돼 오늘 저녁 7시부터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근로자위원 9명, 예.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당초에는 6천원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근로자 쪽에서는 8,100원 그리고 경영계 쪽에서는 5,715원 내오면서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심의촉진 구간이라고 공익위원들이 5,940원에서 6,120원 사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쪽에서는 아 이거 한 자리씩은 말도 안 된다면서 다 이거 대거 이제 퇴장을 한 것이죠. 원래 이제 맨 처음 만 원 내놨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예. 1만 원. 근데 그건 안 되고 계속 떨어졌는데 어쨌든 기존 인상폭보다 더 커질 것으로 봤는데 너무 안 되니까 이렇게 됐고요. 일단 최저임금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후 22일에 노사 이의제기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서로 이견이 뭐 클 줄은 예상했는데 새벽 5시 반까지 14시간 동안 협상하다가 대거 퇴장하게 되니까 힘도 빠지고 서로 힘들 텐데 참 걱정이 큽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용자 측도 예.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시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양측에 있어서의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그것만 이루어지면 좀 이 타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이 2012년 하반기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그러네요. 예, 이게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낙폭이 컸는데요. 예. 어제 그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바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한 것이고요. 예. 올 상반기 경제행복지수가 40.4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보다 4.1점 떨어졌고요. 예. 이거는 2012년 하반기 이후 최저 점수라고 합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들의 그 경제적 행복감이 4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뒤를 이어서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힘들긴 힘드네요, 보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행복지수가 31.9점으로 가장 낮고요. 20대가 뭐, 그나마 45.6점으로 가장 높다고 하는데, 예.
특이한 거는 올해 상반기 고액자산가, 여기 고액자산가 한 10억을 이야기하는데요. 10억 이상 갖고 있는 고액자산가의 경제적 행복감이 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예. 경제적 행복감 기대치를 보여주는 그 경제 행복 예측 지수, 올 하반기에 대한 거요. 작년 말보다 4.2점 하락한 57.3점에 그쳤다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아, 언제쯤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까요? 근데 행복한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예. 너무 각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아유 참. 그리고 기획부동산하고 임대인이 말이에요. 예. 개정 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서 기존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없이 내쫓고 점포를 권리금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 결국은 권리금 이거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대기업하고 기획부동산하고 임대인 서로 짰다라는 거죠. 예. 이게 문제적인 맘상모라는 그 맘편히 장사하고 푼 상인 모임이라는 곳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예. 지난 5월에 국회를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일단 시행 전에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없죠. 예. 이럴 때 건물 임대인이 대기업 프랜차이즈한테 입장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기존 상가인들을 내쫓는 거고요. 그러면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그 권리금 없이 들어와서 대신 이제 기존 임대료보다 두세 배 많이 내죠. 예. 하지만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나올 때는 권리금을 챙겨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손해보는 것은 권리금 회수 없이 쫓겨난 임차인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것을 누가 활동하느냐? 아하. 바로 기획부동산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맘상모가 미국 체인점 스타벅스 본사 예. 아마 스타벅스에서 그런 짓을 같이 한 것 같은데 규탄 시위를 하고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호환 경제평론가였습니다. 핫한 여름 시켜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